안녕하십니까? 동영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불러드릴까요? 네, 41번은 3번, 42번은 2번, 43번은 5번, 44번은 3번, 네, 45번은 1번, 45번은 5번, 46번, 5번, 47번에 3번, 2번, 47번. 안경을 안 쓰니까 잘안 보이네. 그 위에 3자로 보이지? 오늘 48번에 3번, 뒤에 게 앞서 나왔는가 본데. 49번에 1번, 그다음에 50번에 3번, 51번에도 3번, 52번은 4번, 53번은 2번, 54번은 1번, 그다음에 55번은 5번, 그다음에 56번에 4번, 57번에 1번, 58번에 5번, 59번은 2번, 60번에 3번, 61번에 1번, 62번에 4번, 63번에 3번, 64번에 4번, 65번에 5번, 66번에 4번, 67번에 2번, 68번에 3번, 69번에 4번, 70번에 5번, 71번에 4번, 72번에 3번, 73번에 5번, 74번에 1번, 75번에 4번, 6번에 4번, 77번에 3번, 78번에 1번, 79번에 5번, 80번에 1번. 오늘 좀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단 점수 좀더 나왔죠? 자,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에 연결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의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 기둥하고 뭐로 구성됐다? 포로 구성된 것이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접합은 무슨 접합? 강접합입니다. 강접합이면서 주의하실 것이 이 건축물은 포가 있다. 포가 있기 때문에 벽식 구조나 이런 것보다 층높이가 높다라겠죠? 층고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중의 전달은 슬래브의 하중이 포를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습식 구조죠. 습식 구조이면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트러스 구조. 트러스 구조 하면,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으로 조립한 거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 하면 뭐가 기억나 주신다? 삼각형. 삼각형 형태로 짜 맞춘 구조가 됩니다. 삼각형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합은 무슨 접합? 핀 접합이라고 했습니다. 접합은 핀 접합 개념이 됩니다. 핀 접합. 그리고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한다? 축방향이야. 부재가 축방향.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것인데, 축방향력만 우리가 받도록 설계하고, 부재가 전단력이나 우리가 힘 모멘트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재, 축방향 받되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는 받으면 안 됩니다.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를 받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아치 구조는 힘을 뭐로 전달했다? 압축력으로 전달한 구조가 아치 구조죠. 그래서 인장력이 아닌 압축력입니다.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준 구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였습니다. 케이블로 매단 구조로서, 자, 케이블에는 무슨 힘이 지배적이다? 인장 응력이.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자, 우리가 지배적인 구조가 된다. 그죠? 지배적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플랫슬래브 구조는 무량판 구조 또는 우리가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 또는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뭐가 없다? 포가 없다. 포를 설계를 하지 않고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플랫슬래브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포가 없기 때문에 펀칭 전단이 잘 발생한다. 뚫림 전단이. 그래서 보강으로 해서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는 것이 플랫슬래브 구조로서 포가 없기 때문에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플랫슬래브 구조는, 그런데 보통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로 힘이 전달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2번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존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바다 연직하중이었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고정하중 하면 기억하실 것이 일단은 구조물에 무엇이 해당된다? 자중이 바로 고정하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고정하중 하면 구조물의 자중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중이면서, 그리고 얘는 될 것이 연직이 뭐라 했습니까? 수직하중이네. 지구 중심에. 그래서 연직하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내력 부분이죠. 비내력 부분이나 건축설부는 부착 여부를 가지고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부착된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는 뭐다? 고정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부착되지 아니한 비내력벽이나 건축설비는 뭐다? 하라중 개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조접촉 칸막이 벽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고정 하중이지만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은 어디에 해당된다? 하라중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재를 주의하실 때 마감재도 적어있습니다. 부착된 마감재 타일 같은 건 어디에 해당된다? 고정 하중에 해당이 되지만, 자, 부착되지 아니한 마감재 대표적으로 뭐 카펫이나 매트 같은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42번,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착된 비내부 각종 설비는 하라중이 아닌 무슨 하중? 고정 하중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럼 하라중이 될락 하면 뭐다? 부착되지 아니한 비닐의 부분 건축 설비가 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0.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설 하중 하면 기억하실 게 바로 이겁니다. 적설 하중은 일반적에서 무슨 하중? 단기 하중으로 봤다. 그런데 무슨 지역?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한다 했죠. 그리고 적설 하중은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가 이 적설 하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요? 자, 그리고 보통 재현 기간은 적설 하중이나 풍하중의 재현 기간은 몇 년을 기준 잡는다? 100년을 기준 잡는다 했습니다. 지진만 예외라 했습니다. 지진은 몇 년? 2400년. 그리고 뭐 무슨 지진에서 무슨 개수 정할 때는요. 500년을 기준 잡는 게또 있는데 기본 재현 기간은 기본 지진은 2400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진 하중은 단기 하중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지진력은 건물의 질량하고 지방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특히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무슨 연약 지반 중에 사질 지반 있죠? 사질 지반의 경우는 무엇이 된다? 액상화 현상 때문에 지진이 증폭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하라중은 건축물을 뭐다? 점유 사용하로서 발생하는 하중이 뭐다? 하라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라중은 뭐 이제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물건들이 하중이고 제발 부착되면 안 되고 부착되지 아니한 하중이 하라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면 43번 문제. 자, 기초 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자, 구조 성능이나 뭐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구조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칭형 건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약 지방, 도심지 연약 지방이 되게요. 자, 도심지 연약 지방이라고 무조건 온통 기초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이제 연약 지방에서 대형 건축물 규모 큰 건물을 지으면요, 이겁니다. 그러면 대칭형 건물일 때는 형상형에 대칭형 건물일 때는 이거는 온통 기초로 가면 돼요. 온통 기초 형태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비대칭형 건물이었다. 비대칭형. 비대칭형 건물은 온통 기초를 하면요. 비틀려요. 건물이 비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뚝 기초로 갑니다. 충분히 강성 확보가 없다. 말뚝 기초. 그래서 건물의 형상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형상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본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장래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과 그 시공에 의한 영향까지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구조물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했어요. 이종 형식 기초나 이종 형식 기초나 이질 지정 하지 마라 했죠. 그리고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아니 된다 했죠. 말뚝 혼용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기초 파기, 흙 파기 공법으로 거리가 먼 것에 나왔습니다. 자,
오풍극공법은 자, 흑해마다 휴식과 안식각을 위해서 파내려 가는 거예요. 터파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초파기 또는 흑파기, 터파기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오픈 것은 흑마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흑마기를 하지 않고 땅을 파는 거다. 그래서 흙의 휴식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식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픈극공. 그러면 이거는 작업 공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작업 공간이 많기 때문에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공법인데 작업 공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거예요. 작업 공간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는 부적합한 공법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역타공법. 역타공법이 뭐라겠습니까?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이 뭐 역타공법 또는 역구축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역구축공법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이거는 지하 터파기와 지상 구조물 축조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마다 역타 공법이라 했죠. 예, 우리가 주의해 주시고 탑다운 공법. 그리고 그라우팅 공법은 뭐였습니까? 그라우팅은 지반 계량 공법이었죠. 보톡스 생각하라 했죠. 그라우팅 공법. 이것은 주의 공법 또는 고결공법이라고 칭했습니다. 고결공법. 그래서 시멘트에, 지반에다가 시멘트계나 야객 같은 거에 고결제를 주입해서 땅을 고결시키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으로서 이것은 지반 계량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반 계량공법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하고 트렌치 공법은 땅 파는 공법이었죠. 그런데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하고 트렌치는 뭐다? 주변부를 먼저 하는 게 트렌치급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두 고르세요를 낼 수도 있어요.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기초 파기, 터파기 공법이 아닌 것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등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성능 저하 요인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염에는 성능 저하 요인이 되죠?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플라스틱 균열이 뭐라 했겠습니까? 플라스틱 균열은 소성 수축 균열이 플라스틱 균열이죠? 소성 수축 균열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균열은 저거 있습니다. 급격한 증발로마다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경화전에 생긴다 했죠? 자, 제가 자주 그려도 했죠? 경화전에 생기고 경화 후에 생기고 사용 중에 생기고 노화로 균열 생기는 거 해드렸죠?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은 온도가 높을 때 풍속이 빠르기 때문에 급격한 증발로 콘크리트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을 뭐다? 플라스틱 균열 또는 무슨 균열? 소성 수축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산화 현상, 중성화 현상도 그거 되죠. 그리고 화학적 침식이 됩니다. 그런데 수화 반응은 관계없죠. 자, 일단은 자, 몇 가지 더 봅니다. 그리고 무슨 균열이 있을 때 이런 침하 균열이나 자, 침하 균열은 무엇을 침하 균열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자중에 의해서 보나 슬래브 상부면에 철근을 따라 균열을 가는 것이 침하 균열이에요. 균열이나 그다음에 건조 수축 균열도 생길 수 있죠. 잉여 수분의 증발로 건조 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성능 저하 요인에 동해죠. 겨울철에 어는
동해가 발생하는 이것도 뭐다? 성능 저하 요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런 것도 되죠. 블리딩 현상. 지금 거기다 쭉 정리해 놓으세요. 성능 저하 요인 또는 내구성 저하 요인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도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리딩이나 그리고 이런 재료 분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 저하 요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숙건데 수화 반응은 뭐 이렇게 했어요? 수화 반응. 자,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이 수화 반응이죠. 수화 반응에서 콘크리트 뭐다? 강도가 생기죠. 콘크리트 강도가 발생이 되면서 콘크리트가 뭐다? 강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거야. 강알칼리성을 유지함으로써 철근의 뭐다? 부식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반응은 성능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지 저하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야지 무엇이 된다?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 단면이 적을수록 중성화가 빠르다겠죠. 부재 단면이 크면 중성화 느려져요. 그 이유가 부재 단면이 커야지 안에 뭐다? 시멘트 성분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은 수화 반응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성능 저하 요인이죠. 콘크리트 나중에 저런 거 있죠? 여러분들 콘크리트 할때 시멘트,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거 있죠? 성능 저하 요인이 아니죠. 그리고 수변 양생시켜주는 거 이런 건 성능 저하 요인이 아니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46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뭐다?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옵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먼저 1번에 공기 연행 콘크리트 하는 것이 뭐다? 원칙이라 했습니다. 공기 연행.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주의할 점이. 자, 바로 이거죠. 자, 그냥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겠죠. 무슨 콘크리트만 공기 연행 안 한다 했습니까?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초로 잡지만 나머지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을 원초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자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겠죠. 맞죠? 깬자갈, 세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 연행이 보편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 A 콘크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기본이 됐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경량골재는 거칠다 했어요. 뺀질뺀질하다. 거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골재는 특히 많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축여주라 했죠. 그래서 골재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덮어서 가능한 일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물을 뿌려주면요. 골재가 건조해지면서 파손이 생겨요. 그래서 거적을 덮여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경량골재 함수율이 일정하도록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콘크리트의 수밀성 기준할 때물 결합제비는 몇 프로? 50%죠. 자, 이거 조건 안 좋으면 몇 프로입니까? 수밀성 기준 안 좋으면 몇 프로? 60% 하겠죠. 예, 물 결합제비는 이렇게 된다 했죠. 물 결합제비는 조건 안 주지 몇 프로야? 60% 이하가 기본이라 했잖아. 그런데
55% 이하가 될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탄산화 주황성을 고려할 때. 탄산화 주황성을 고려할 때는 몇 프로? 55% 했잖아요. 그리고 50% 이하는 뭐다? 수밀성 기준일 때. 수밀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프로? 50% 이하로 갈았겠습니다. 그리고 45% 이하로 갈 때는 어느 때가 45% 간다? 자, 저거죠.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제빙 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는 45%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밀성 기준이 나오면 몇 프로다? 50% 이하가 돼주시면 되고 잘 모르면 60%예요. 그다음에 5번 표준 비비기 시간은 가경식 믹서. 자, 가경식 믹서는 우리가 이거는 2분위 됩니다. 가경식 믹서가 2분 이상 비비고 강제식이 1분입니다. 강제식 믹서가 강제가 1분이 됩니다. 1분.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 2번, 3, 4번 지문 알고 5번은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찍는 연습. 다른 거는 배웠잖아요. 맞죠? 1, 2, 3, 4번은 배웠고, 5번 잘안 배웠죠? 아, 참, 그건 해놨지만, 일단. 예. 자, 그리고 47번에 보시면, 자, 매스 콘크리트에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엔 대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1번에, 매스 콘크리트는 뭘 매스라 그랬어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매스 콘크리트. 그러면 1번 소유 품질이 만족하는 부분이었고 단위 시멘트량은 적어야 돼. 적게 사용해야 돼. 제발 여기 많게 사용하라 안 나온다 했죠? 지방. 자, 그리고 2번에 매스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약해서 온도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낮게. 높게 이런 거안 나온다 했죠? 낮게. 적게, 맞죠? 단위 시멘트 범위에서 최대한 적게 이렇게 나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선행 냉각. 선행 냉각은 골재를 냉각시키는 재료를. 선행 냉각이라는 것은, 냉각은, 이거는 냉수나 얼음물 이런 걸로 해서, 이거는 재료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골재 같은 거. 재료를 냉각시켜서 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을 선행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로식 냉각이 무엇인가 하면, 갈로식 냉각. 갈로식 냉각은 우리가 파이프 쿨링이라 가르쳐 되죠? 파이프 쿨링이 갈로식 냉각이야.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미리, 단면이 큰 콘크리트니까, 이 안에다 미리 파이프를 묻어두는 거예요. 콘크리트 내부에 파이프를 미리 묻어둬가지고, 이제 경화작용이 생기면 열이 생기니까 수화 반응해서, 이 내부에다 뭐다? 냉수를 넣는 거예요. 얼음물 같은 걸. 그래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 음식 드셔야 냉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많이 드시죠? 팥빙수도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차가운 거면 자꾸 드시고, 그리고 냉콩칼국수 드시고 그러잖아요. 맞죠? 자, 보시면 되고, 이것이, 갈로식 냉각인데, 온도 전환 제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구조물을 설계할 때 수축염이나 신축염을, 뭐다? 계획하라 이거면. 신축염은 이거라 했죠. 우리 간질 기억하라 했죠. 신축염은요, 부재는 연속되면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나누어서 어떻게 다른 재료로
하는 것이 신축염이고, 수축염은 연속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연속이 되는데, 표면만 파놓거나, 구멍을 파놓거나, 아니면 그다가 다른 재료를 메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다? 수축염이, 수축염이네. 그 수축염은 저런 겁니다. 조절 줄눈 같은 게 수축염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팽창 콘크리트.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콘크리트가 뭐 하니까 균열은 생길까요? 수축하니까 균열은 생겨. 잡아당겨지니까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팽창하면 밀죠? 그럼 균열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아니면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 그럼 우리가 수축 온도 철근 배웠죠? 수축 온도 철근은 뭐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이런 거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외로 넣어주는 철근이었겠죠? 보강을 위해서 가외로 넣어준 철근이 뭐다? 수축 온도 철근이었죠. 그래서 봐두시고, 균열 방지 목적으로 가외로 추가로 넣어준 철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47번은 3번 개념이 틀려, 아니,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8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인장측에만 철근을 배근하면 무슨 봉? 당근보고, 인장측과 압축측의 철근을 다 배근합니다. 복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복근보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배웠네요. 인방보. 자, 인방보는요, 우리가 어디에만 철근 배근해라 했어요? 인방보. 우리가 조적주에서 인방보 배웠잖아요. 그럼 인방보의 철근을 상하부에 다 넣습니까? 하부에만 넣습니까? 하부에만 넣었죠? 예, 그것이, 그래서 인방보는 복근보로 설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방보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 보강을 목적으로 가로지르는 부재로 보강을 하는데 이것을 인방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방보는 철근 배근을 인방보에 뭐다? 하부에다 배근해 준다. 그래가지고 인장측에만 철근 넣어줬다는 거예요. 철근을 하부 쪽에 배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에 치마 균열이 발생한다. 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 콘크리트가 치마되면서 발생되는 균열을 치마균열이라 해요. 그러면 치마균열은 보나 슬래브 있죠? 바닥판 상부면에 철근과 철근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치마균열이 됩니다. 치마균열. 그러면 치마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자, 치마 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자, 이겁니다. 뭐다? 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진동 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만든대. 진동 다짐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만들면 돼요. 밀실한 콘크리트 만들어주면 치마 균열은 방지가 돼요. 그리고 치마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가는 철근을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치마 균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의 중 하부에는 치마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죠. 보의 중앙부 하부에 생기는 균열을 무슨 균열이라 했습니까? 이거는 흰 균열. 흰균열이네. 흰균열은 흰 모멘트에서 발생이 되는 거야. 보의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갑니다. 이것을 흰균열이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자, 경사방향으로, 단부 쪽에 경사방향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무슨 균열?
전단균열. 이것을 전단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균열은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가 합성돼서 경사 방향으로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힘균열은 보강을 하려면 주철근이죠? 주철근, 주인장철근, 주근의 양을 늘리면 주철근 양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반면 얘는 뭐다? 전단 보강근을 써야 되죠. 전단 보강근을 써야 되네. 전단 보강철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전단 보강철근은 여러 개 중에 대표적으로 뭐다? 스트럽 늑근이 있는 게 스트럽 늑근. 그래서 48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늑근은 부위에 뭐다? 전단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죠. 그리고 5번에 인장력에 대항하는 제축의 방향의 철근을 뭐다? 주근. 그래서 이제 힘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주근, 주철근 양을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번에, 자, 철골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에 반발 경도법은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측정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이것은 비파괴입니다. 자, 보통 어느 때 하는가 하면 이 경우에 해요. 자,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거나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그때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고 반발 경도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철골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이었죠. 특히 방사선 투과법하고 초음파 탐상법은 어디에 쓴다? 내부 결함 발견하는데 용이하다겠죠? 내부 결함이고. 그런데 거기 침투 탐상법하고 자기 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뭐다? 자분 탐상법. 그럼 이두 가지는 어디에 쓴다겠습니까? 표면 결함. 침투 탐상하고, 자분 탐상법은 우리가 표면 결함 발견할 때 용이하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면,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SM은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를 뭐다? SM이라고 합니다. SS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였고요. 그리고 SN은 뭐다?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도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가 높습니다. 보통 강제의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이런 것은 강제의 뭐가 있다? 탄소 함유량이 영향을 줍니다. 탄소 함유량이.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늘어나면요. 탄소 함유량이 늘어나면 강도는 어떻게? 커져요. 강도는 커지는데 뭐가 떨어진다? 용접성. 떨어지는 게 용접성이에요.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런데 자, 3번에 보면 고강도 강제의 일반 강제의 탄성 계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탄성 계수는 유사합니다. 탄성 계수는 비슷합니다. 유사하다. 원래 탄성 계수는 뭘 탄성 계수라 했어요? 부재가 있을 때 재축 방향, 여기에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그거에 뭐다? 직각 방향의 변형도 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탄성 계수예요. 탄성 계수. 그래서 재료가 같으면 탄성 계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고강도 강제는 이거 있죠?
탄소 함유량을 증가시켜서 강도를 증가시킨 거지, 고강도 강제가 재료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탄성계수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상식하고 다른 것이 4번이에요. 고강도 강제가 일반 강도 강제보다 무엇이다? 처짐은 커집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도 강제보다 용접성은 어떻게? 떨어집니다. 아까 했죠?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용접성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51번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해놨죠? H형 강보에서 프렌지는 뭘 분담한다 했어요? 힘 모멘트죠? 힘 모멘트의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웨버가 뭐다? 전단력 저항을 합니다. 전단력 받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H형 강보에서 스티퍼너는 뭐였습니까?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니까 전단 보강이죠, 맞죠? 전단 보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판이 뭐다? 커브 플레이트잖아요. 커브 플레이트. 프렌지의 힘 모멘트를, 힘에 대한 부족품을 해주기 위해서 더 띄워주는 판이 뭐다? 더판이 커브 플레이트. 그럼 이거는 힘 보강이 되는 거예요. 프렌지는, 프렌지의 힘 보강을 위해서 덮판을 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바뀌었습니다. 스티퍼너가 전단보강, 커버플레이트 덮판이 뭐다? 힘 보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덮판은 최대 몇 장? 4장 이하로 해주라 했습니다. 4장 이하. 그 다음에 3번에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지압파괴라는 것은 보통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볼트를 체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볼트하고 판재가 맞닿아서 지압력이 생기죠. 거기에서 파괴되는 걸 뭐다? 지압파괴라고 해요. 그러면 주의하실 거, 지압파괴는 마찰접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접합? 전단? 접합에서 발생되는 파괴가 지압 파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마찰 접합에서는 지압 파괴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절정간의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부재의 가세. 가세는 행력 수평 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빗방향으로 넣어준 게 뭐다? 가세 브레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하중에 대한 보강이죠. 행력에 대한 수평 하중입니다. 행력. 그래서 수평 하중에 대한 보강이 힘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인장제의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의 구멍에 단면결손을 인장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압축제일 때입니다. 5번은 압축제일 때는 가능하다. 압축제. 그래서 압축제가 됐을 때입니다. 압축제. 압축제에서는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은 3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 52번 조적적 개구 상부를 보강하기 위한 인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인방은 양쪽 벽이 얼마 이상? 20cm 이상 물려주도록 하락했습니다. 죄송. 자, 그리고 2번 개구 폭이 1.8m를 넘을 때는 뭐다?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때 자,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인방은 철근의 인방이 어디 쪽 아까 배치하라? 하부죠? 하부에 배관을 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방보는 무슨 지지로 설계된다? 단순 지지라고 했습니다. 단순 지지. 그래서 52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됩니다. 고정 지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 다음 중 멤브레인 피막 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멤브레인 방수는 보통 이런 이거죠. 얇은 불침투성의 무엇이다? 아마 도막이나 시트나 아스팔트 루핑과 같은 이런 재료를 덮어씌워서 방수 공사하는 게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뭐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 해요. 그러면 단어에 아스팔트나 단어나 시트라든지 토막이 들어가면 뭐라 했겠어요? 멤브레인 방수법이라 했잖아. 그래서 시멘트 계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안 돼.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들은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링 방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침투성 방수 이런 것들은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 아스팔트, 시트, 도막.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무슨 방수?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54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일반적 시공 순서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뭐 초벌 발음부터 해놨는데 하기 전에 뭐 바탕 정리 및 청소하겠죠? 청소하고 나서 재료 비빔 할까 아닌가? 우리도 화장하기에 앞서서 뭐다? 정리 청소하고 맞아? 얼굴 세면해서. 그리고 재료 들고 와가지고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을 하죠. 그래서 초벌 발음이나 라스 먹임을 하게 됩니다. 라스 먹임을 합니다. 그럼 마스 먹임하고 그런데 초벌 발음 두께가 두껍지 않아요? 불균일하네? 너무 두껍네요? 그럼 뭐 한다? 고름질을 합니다. 그러면 고름질 하고 나서 2주 이상 어떻게?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하면 균열이 생기죠? 균열을 뭐 한다? 덧먹임 하는 거예요. 덧먹임.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제입을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존칭견 두고 이제 정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마무리하고 보양 들어가면 되는 게 보양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특히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창호 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자, 자유경첩은 창호 안팎으로 자유히 유달 수 있게 한 철물이 자유경첩, 영어로 스프링 힌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느 문에 사용한다? 자재문에 사용한다 했죠? 스프링 힌지는 자재문.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레퍼토리 인지는 열려진 문을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조금 열려있게 10에서 15cm 열려있게 하는 게 레퍼토리 인지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플로어 인지는 보통 경처로 지지하기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보통 경첩을 하는데 무거운 문을 할때 자동으로 안 닫히는 것은 피봇 인지고 맞아요? 피봇 인지는 자동으로 안 닫히고 플로어 인지는 어떻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럼 플로어 인지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중량 자재문을 기억하면 돼. 중량 자재문. 강화 유리문이죠? 중량 자재문이 플로어 인지를 씁니다. 강화 유리문으로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4번에 뭐 크레센트는 미세기창이나 오르내장의 잠금용 철물이 뭐다? 크레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도화체크는 도화클로즈였죠. 열려진 유단지물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화체크 또는 도화클로즈였습니다. 근데 뒤에는 문을 열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게 설치한 거.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도화스톱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화스톱. 그다음에 57번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는 건 맞죠? 근데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OX, X입니다. 자, 롤러가 이거잖아요. 이걸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발라가지고 처음에가 두꺼워지고 뒤에는 얇아집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롤러로 칠하면요. 표면이 어떻게 좀 거칩니다. 표면이 어떻게 거칠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 방청도장에서 처음 1회째 농막이 도려는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2번, 3번 보시면 주위 온도 5도씨 미만 지온이죠. 그리고 상대에서도 85% 초과마다 5시 공사 중단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프레이 도장의 도장 거리는 이격 거리 평균이 얼마? 보통이 300mm, 30cm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불통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를 같은 색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색깔을 가능한 어떻게 달리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하도가 뭐라 했어요? 하도가 초벌지. 그리고 중도 재벌칠. 그리고 상도. 상도가 뭐다? 정벌칠. 마무리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색에서 무슨 색으로? 진한 색.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칠하라 이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8번 건설공사의 표준 품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시멘트 벽돌의 할정률은 몇 프로? 5%입니다. 5%. 그리고 무거운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얼마? 2300kg. 근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가 된다? 이거는 2500. 기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이 수량 계산은 지정 소수 이하 1까지 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해가지고, 끝수는 어떻게? 버린다가 아니고, 뭐다? 반올림. 끝수는 뭐 한다? 반올림. 반올림이 뭐다? 4452이에요. 4는 버리고 4이하는 5 이상은 올린다, 이게.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건된 철근의 최적은 어떻게? 공제한다, 안 한다? 제외하지 않는다, 했죠? 포함한다,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제곱 이에 기타에 이에 준해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 각 공정별 할정이 감안되지 아니한 상에 대해서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야간 작업할 때 야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25%.
품을 할점인데 25%. 그러면 공항 주변은 이겁니다. 하루에 이제 2차항 20회 이상 된 공항은, 공항은 뭐가 심합니까? 소음이 어떻게 심하자. 그럼 소음이 심하면 작업 능률이 증가합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막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아, 저도 오늘 저기에서 올라오는데, 옆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눈좀 감고, 감고 조금만 잘랐겠대요. 못 자겠더라고. 소음이 심하니까. 그럼 품에 할증 요금 몇 프로? 50% 해줍니다. 심한 소음이 발생할 때 있죠. 공항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도서지구도 어떻게 되면 성 같은데 공사하기 좀 떨어지죠. 그런 데는 품의 할증률을 50%까지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그것도 58번도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이고, 맞죠? 5번은 모르는 지문 써놨죠? 그럼 이거 1, 2, 3, 4번을 최선을 다하면 되죠? 옳은 게 없네? 그럼 5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9번은 이거는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품샘에서 5% 할증률에 해당하는 재료 있죠? 붉은 벽돌은 몇 프로? 3%입니다. 텍스가 5%입니다. 그리고 목재 쫄대는 20%입니다. 목재 쫄대는 20%고 목재 판재는 10%. 목재 각재가 5%입니다. 그리고 글링크 타일이나, 우리가 저기 했죠? 모자이크 타일이나, 자기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3%라고 했죠? 3%고, 예. 근데, 아스팔트 타일이나, 뭐다, 리노레움 타일이나, 비닐 타일은 몇 프로? 5%라고 했습니다. 5%. 그리고, 5번의 잔디, 잔디나 조경용 수목돌 있죠? 걔들은 10%예요. 자, 이겁니다. 잔디를 갖다가, 막, 7월 말, 8월 초, 제일 더울 때, 비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제일 더울 때, 잔디나 수목 심으면 뒤지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열받아서 죽는다, 잔디. 그래서 10%, 10이 열이잖아. 잔디나 수목은, 열반대 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잔디나 이런 거 여러분들 수목 어느 때 많이 합니까? 봄에 많이 하죠, 맞죠? 초봄에 맞죠? 그때 이식해 주지. 와, 한번 잔디 한번 심어 봐요. 날씨 따가뜨끈하대요. 열 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몇 프로? 10%.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60번 길이 12m, 높이 3m, 벽체 1.5b,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0.5b 무엇이다? 0.5b 붉은 벽돌이죠. 자, 할 때, 내부 쌓는 시멘트 벽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0이면, 이거는 표준형 벽돌이다, 이겁니다. 표준형 벽돌. 이때 소요량은 물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런데 갈로 속에 단 개구부는 얼마? 4제곱미터. 그리고 인방보 면적은 얼마다? 2제곱미터. 흔치부 1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개구부나 인방보는 우리가 벽 면적 산정할 때 공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요소라 했겠죠. 개구부 인방보는. 근데 흔치 보는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흔치 보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60번 보시면, 그래서 일단 벽 면적 산정을 하는데, 12m 곱하기 얼마? 3m를 하면, 얼마 한다? 36제곱미터인데,
공제 요소를 보면 된다. 개구 면적 얼마? 4제곱미터 하고 인방부 면적 얼마? 2제곱미터. 그럼 6제곱미터를 공제를 해야 돼요. 흔치 보는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시멘트 벽돌 소요량 구하면 되겠죠? 벽면적 산성했으니까 시멘트 벽돌을 소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얼마? 1비 두께가 얼마? 149m였죠. 149m였잖아요. 면적. 곱하기 할증률 해주면 되죠? 시멘트 벽돌 할증률 몇 프로? 5%. 그래서 곱하기 1.05를 하시면 되잖아요. 1.05. 맞죠? 그렇게 4693.5 나오죠? 4693에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부분의 문제 풀었습니다. 설비부 문제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